신길역, 어제는 산에 갔었으니까 오늘은 평지를 걸어오른다. 신길역에서 여의도 색강 다리를 건너서 여의도 공원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색강역은 8년 전에 건설을 했는데 외국 디자인에 없는 한국의 최후의 다리로서 인도를 그의 아주 전통적인 예술 작품입니다. 여기서 그 개통식 할 때 제가 그 건설회사에 사진을 제공해서 전시까지 했었습니다. 바로 여의도 중심산 들어가는 길입니다. 해가 아주 제 그 머리 뒤통수를 제대로 때리고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88도로 순환도로가 아래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으로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 앤드 정년연 회관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네, 아주 예술적으로 되어 있죠? 아침대를 머리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가볼게요. 아침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씨 설 전날인데 아주 날씨는 좋습니다. 바람이 좀 불어도 아주 날씨가 청량해요. 미세먼지도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여의도 색강 하천. 아, 옛날엔 여기서 수영도 했죠.
왼쪽으로 가면 석강 건너 숲길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기 좋죠? 네. 여기가 이제 밑에 색강숲길. 잠깐 다시 올라가서 봅시다. 오늘도 목표는 4km입니다. 7,000보. 전명련 회관 건물이 보기 좋아요. 다음에 이제 여의도 대로를 따라서 쭉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정경련 회관. 이 윤중재는 그 이제 3, 4월 되면 벚꽃이 활짝 핍니다. 이 나무가 꽤 오래됐어요. 나무가 지인이 오래됐죠. 여의도 방향으로 해서 여의도 공원 쪽으로 갈 겁니다. 벌써 약 1km 걸어왔어요. 대로 시작 시점입니다. 바티 메리어트 호텔 바로 뒤가 경력년 대가 왼쪽으로 가면은 여의도 공원 가는 데요. 여의도 공원으로 갈 겁니다. 눈이 떨어졌어요. 여의도 공원. 횡단보도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 이 횡단보도 넓이가 약 60m 되니까 꽤 넓지요. 아마 서울도 제일 많이 넓은 곳일 것입니다. 여기가 옛날에는 국군 행사도 여기서 했죠. 옛날에 이게 국비행장, 여의도 비행장이었습니다. It was before about the 1948, there are airports here. Seoul Airport. 여의도 Airport. Now it's transferred to the Seoul 여의도 그랜드 파크 now yeah. 'm now entering of Seoul Grand Park 여의도 yes beautiful park and very large among the souls. Yeah.
여의도 파크. 여의도 파크. 어? 야. I'm walking 여의도 파크. 매일 nice place to walking on around. 아주 걷기 좋아요 여기. 양쪽에 차량 소음이 좀 있지만 그런 대로 걷는 데는 아주 편한 곳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마스크하고 다니지요. 요즘 오미크론까지 또 득세를 해가지고 아주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우측으로 여의도 대공원에 메인스트리트 광장이 보이죠. 여기서 증권회사 또 IFC 파르코 현대사는 백화점 또 호텔이 밑집에 있는 곳입니다. 겨울엔 꼭 별로 까치 소리가 그래도 제법 나네. 여기도 화장실. 이거 진달래 화장실이라고 그러는군. 또 이거 진달래가 이제 봄 되면 많이 피니까 개화하니까 진달래 화장실이라고. 그럼 여기도 메인 광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의도 광장입니다. 근데 넓죠. 우선 뭐 자전거도 타고 전부들 광장 넓으니까 하는데 넓습니다. 와, 그죠? 건물 다 보이고, 여기도 왼쪽에 KBS 브로드카스팅 시스템 is left side. Right side avenue of 여의도 commercial park, commercial buildings. 여의도 브랜드 파크. 아이씨, I'll show you another historical plane. I think that plane is C66 maybe. I'm not sure. I'll show you the detail over there. Okay. This 여의도.
Today's Sunday. 오늘 일요일입니다. 31 January today. 가자, 가자. No, I didn't mistake. Today is 30. Day after tomorrow, solar. Yeah. 여기도 buildings. See over there. Ah. Far from here, about 150 meters, you can see a airplane displayed over there. But I show you that detail at the position. Okay? Yeah. 그것 설명할게요. 옛날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비행기 안에도 들어가 봤었는데 이 비행기가 아마 옛날 우리나라 해방돼가지고 김구 선생이 타고 왔던 비행기라고 합니다. 한번 정확한 내용을 가서 봅시다. 설명이 있을 테니까. 모델이 있어. Maybe C36 maybe. I'm not sure. Yeah. I don't see a instruction panel over there. Yeah. Oh, C47. Yeah. C-47 대한민국 정부 기념 전시관 1945년 8월 18일 중국 시안에서 비행해서 날아왔다. 미군 소속 군용기 한국 광복군 특공대가 타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 장주나 김준석 함께 미국인 여러 사람이 타고 와서 광복군 이름으로 조국을 진입하라. 오후 2시 18분에 여의도 빙내에 도착했군. 47, 어? C-47. 그 can see a whole of airplane. Yeah. C-47. 47. Yeah. A Korean flag over there. So, 걸읍시다.
아주 소나무가 예뻐요. 와, 소나무 예쁘죠? 봄쯤 되면 여기 진달래, 벚꽃, 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꽃들이 아주 장관을 이루죠. 아, 소나무 아주 좋아요. 이쪽에다, 아, 여기서 작품이구나. 같이 식사시다 하는 작품이야. 이쪽에다, around the table, white table, yeah. 이스, children garden, play. Play store, play park. 나이스 뷰가 경 아주 경치 좋죠. 여기서 한번 360도 돌려볼게요. 전망대, 지상 전망대 여기 있고 이렇게. 아, 밑에 다 얼었어요. 문막도 있고, 돌에 조각을 해놨는데 예쁘게 해놨네. 아빠와 나, 아, father and me, 어? this is father and me. 아빠와 나, 어. yeah, good word, 아, good text. 의미 있는 글이구만요. 아빠와 나. 그렇죠. 지금은 바람이 좀 안 불어서 앞에 이 조각 유리가 흔들리지 않는데, 흔들릴 때는 안에 그 풀들이 아주 색깔이 이렇게 다양하게 움직입니다. 오늘은 바람이 여의도 안에 별로 안 부네. 이게 내용이 뭔가 봅시다.
소풍 색감. 아, 컬러버 피그니가 컬러버 피그니. 이래요. 안에 있는 풀들이 색깔이 그때그때마다 변합니다. 이 유리의 색깔이 이렇게 비쳐서 It's a changing of a color of a picnic here. Beautiful architecture. Yeah. 예스, yes, beautiful architecture. You can see a color of plant. 풀들이 아주 컬러 있게 보이죠? 아, 봅시다. 또 한 번. 와. 아주 작품 누가 생각을 잘 해놨어요. Yes, beautiful. Yeah. Yes, beautiful. 이렇게 쓰여 그라스 풀 위에 이렇게 색깔도 여러 색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고 이 풀도 이 평판에 아크릴 평판에 있는 색이 변하기 때문에 색깔이 이렇게 도출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여기 있어. 햇볕 때문에 그러는데 이걸 약간 저번 데서 보여줄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그냥 저 예술적으로 잘 만든 것 같아요. 그죠? 아하. 아주 조각공을 잘해놨네. 뭐라고 써있나? 해쿡 아스타 스파루라 플라워. 와우, 이거 작품인데 이것도 에스 아트 데칼이야. 뷰티풀. 아주 아름답군요. 건물 뒤를 배경으로. 아, 좋죠. 예. 또 계속 건너가 봅시다. 아, 터널 같은 것도 있네. 인공 터널을 만들었구나. 인공 터널, 숲속의 터널. 아이씨.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잘했네. 이건 또 작품 내용이 뭐냐? 옥자마. 아, 풀 이름이구나. 옥자마. 옥자마? 옥자마. 앞에 그 현대 아크 파크 1, 2 쌍둥이 빌딩이 있어요. 여의도에서는 제일 높은 빌딩이죠. 작년에 일찍이 개관한 것 같아요.
안에 백화점도 있고 호텔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정자 광장에 가보겠습니다. 정자 광장이라 여름엔 여기 정자 광장에 앉아서 꽤 시원하게 늘 쉬고 있습니다. 지금 겨울이라 좀 사람이 뜸하지만 봄서부터 가을까지 아주 사람이 이쪽에 많아요. 정자 가봅시다. 정자 앞에 연못이 있는데 아, 여기 붕어가 많죠. 여기도 얼었구나. 얼었어요. 네, 프로즌. 어? Pond is frozen. 어, you can see some beautiful reflection. Park of one building. 오케이, okay, I go to inside. 어? 아트. 알겠어요. 알겠어요. 펀드. Beautiful 펀드. 새들, 겨울 새들이 잘 나르네. 한강물을 아마 지금 여기 들어오게끔 하는 것 같아요. 한강물. 저기 한번 정자가 또 하나 있는데 아마 정자가 제일 큰 것 같아요. 햇빛이 완전히 이제 서쪽으로 기울어져가지고 계속 내 뒷머리를 비치고 있군. 아, see? Just brightness of my head, behind head. 와, beautiful. 아, 이거 좋은데. 이 정자가 더 큽니다. 여기에서 여름엔 이 개울로 물이 쫙 내려가는데 지금 겨울이라 물을 흘러내려 버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정자 꽤 크네. 여기는 그래도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죠? 예. 네. 올라가 봅시다. 정자에서 이제 한 바퀴 돌면은 이렇습니다.
파르코 LG 트윈 빌딩 over there. It's park of almost in the 여의도 그랜드 파크. Okay, I show you the kill of Mapo Gripuji. Your side, beautiful scene of buildings. What is? 아, 장난감 모듈로 만든 거구나. Almost close to the Han River. Yoido Gongwon, you have a site. Which is the Yoido Gongwon. Like a chili push pony, you might. Yoido Gongwon. Chili push pony. 여의도 공원. 이제 그 마포대교의 상징들인 초입에 저 탑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여줄 거예요. 저 앞에 한 50m 앞에 그 마포대교의 기념탑이 있습니다. 그거 보여드릴게요. The Memorial Monument of Great Mapo Bridge. I show you some. Yes, this architecture monument. I think so. I show you some. You can go inside. Like this, yeah. Monument. Yeah.
Okay, today my walking around the Yeouido Park and Saekang Bridge. I walk here now about 4 kilo. Today is Bravo. Thank you.